여러분, 딥브레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현직 호흡기내과 의사분께서 200분을 치료하셨는데 중증 환자로 지금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서 한 분만 이렇게 입원을 해서 그분의 지금 폐사진을 이 글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의사분께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문의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부탁드립니다. 해는 레키로나와 렘데시비르 처방인원, 위중증 환자 발생률, 사망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정식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한번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서 지금 청구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이 하신 거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제목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주제는 건강. 제목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정보 공개. 청구 내용은 1번 레키로나와 렘데시비르 처방인원, 2번 위중증 환자 발생률, 위중증 재원 인원이 아니라 처음 발생하는 병원, 세 번째는 사망률, 기관명은 질병관리청, 기관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 보이시죠?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택이 된 신청인 이름이 써있고 청구를 하겠습니다. 청구 신청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결과를 받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